저는 이번에 발탕장군에 처음으로 같이 합류해서 앙상블을 이끌고 솔로도 연주하는 바이니스트 이지애라고 합니다. 한국예술전학학교에서 학부를 했고요. 그리고 보스턴에 가서 뉴 잉글랜드 컨서버토리에서 학사를 하고 미네네 와가지고 독일에서 공부를 또 하고 네. 미네네에 있는 바바리안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라고 바이올린 방송교향악단이라는 곳에서 제2바이올린 수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. 사실 게을러서 좀 자는 것도 좋아하고요. 지금 릴렉스 되는 거 되게 좋아해요. 그리고 뭐 운동을 따로 하는 편은 아니지만 가끔 뭐 충분히 이렇게 뭐라 그러지? 암벽 타는 것도 가끔 하고 자전거 타고 그냥 타러 다니고 요리하는 거 좋아해서 요리도 많이 하고 네. 너무 많은데 창피한 종류도 많고 제가 아카데미 오케스트라에서 했을 때인데 이제 그때 오케스트라 처음 해본 거 되게 떨리고 그랬었는데 그때 방송 교향악단이니까 항상 저희는 라디오 중계가 되거든요. 라디오 중계되는 날이었는데 무슨 리스트 되게 어려운 곡을 했었어요. 포즈를 되게 짝짝짝 하고 개날 포즈가 딱 있는데 거기서 혼자 팍 나온 거예요. 이발이 제일 뒤에서 심장이 밖으로 터져 나오는 줄 알았어. 모든 곡이 끝날 때까지 다 피아니시모로 하고 있었더니 나이스해가지고 나오면서 혹시 오늘 솔로 데뷔했다고 오늘 라디오 중계인데 그래도 소리가 좋았대요. 일단 베토벤은 뭐 변하지 않는 저의 페이버릿이고 말러 교향곡들이 할수록 정말 특별한 곡들 같아요. 제 기억에 많이 남는 연주 중에서는 말러 3번 교향곡을 했을 때는 무대에서 제가 눈물을 흘린 적은 없는데 그 곡은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아가지고 캐슬라 선생님이 놀렸어요. 솔직히 작곡가들은 같이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서 굳이 먹고 싶다면 모차르트? 뭔가 술도 잘 마실 것 같고 둘이 8월 24일 토요일 저녁 8시에 예술연당 IBK홀에서 저희가 엘가 세레나데, 차이콥스키 세레나데 그리고 베토벤 크로이츠 소나타를 솔로 바이올린이랑 앙상블로 편곡이 된 특별한 무대가 될 것 같은데 많이 보러 와주세요. 감사합니다.